보망장까지 했죠. 오늘은 경물치지의 핵심 시간이죠. 경물치지의 핵심이요. 참 중요합니다. 오늘 뭐 이것만 해도 될 정도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한번 글로 정리해 본 겁니다. 이게 철학학이죠. 경물치지의 핵심이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소양이에요. 어떻게 나는 우주의 진리를 이해할 것인가. 네. 이게 지금 동서양 모든 철학자들이 추구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거를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길을 따라가요. 삶을 통해서. 그러면 소크라테스나 이런 공자님, 부처님, 예수님 같은 존재가 되고요. 또 아니면 배워서 또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어느 종교의 창시작은 다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이거를 철학하기의 제일 핵심을 일단 정해쌍수 그러죠. 쌍 이것만 일단 잘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항상 선정, 이 몰입이 필요합니다. 몰입, 지혜. 제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몰입 사고. 그냥 사고라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몰입의 바탕을 둔 몰입 사고여야지 이게 선정과 지혜가 함께 가는 그 맛이 납니다. 그냥 지혜가 아니라 선정의 바탕을 둔 지혜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쌍수에서 선정과 지혜가 별개가 아니고요. 깨어있음과 그 깨어있음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지혜로운 판단을 우리가 지혜 그래요. 그러니까 선정과 무관한 마음이 산란해서 요동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지혜를 지금 우리가 닦자는 게 아니고 정해쌍수라는 말은 이미 선정을 뭐 닦고 순서적으로 굳이 나누자면 원래는 함께 굴러갑니다만 굳이 쪼갠다 하더라도 선정을 닦고 지혜를 닦자. 반대의 경우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선정부터 시키는 이유가 마음이 고요해져야 판단이 정확해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만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올바른 판단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러니까 자명한 판단을 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생각이 정리되면 마음이 여유로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명상할 때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지혜로운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명상이 과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올바로 못 내리면 뭔가 마음이 찜찜한 채로 명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빨리 판단을 내려버리시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명상은 하고 있는데, 명상은 즐기고 있는데, 뭔가 고민거리가 자꾸 떠오르는데, 고민거리를 명상으로 물리치기만 하지, 풀어주지 않으면, 요게 찜찜한 채로 남아있어요. 계속 올라와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야, 너 뭐야? 해가지고, 아, 그거? 그건 이렇게 하자. 그럼, 마음이 시원해지죠. 그러니까 수행할 때, 이런 분 있잖아요. 수행할 때 무릎 딱 이렇게 가보자 하고 하다가 다리 저려 죽겠으면 빨리 펴고 주물러주고 다시 하시면 되는데 한 시간 내내 이제 이거랑 싸웁니다. 아, 다리를 펴 말아 참아보자 막 해서 그럼 계속 올라오고 계속 그거랑 싸우고 있어요. 한 시간 동안 뭘 하셨냐 그러면 다리랑 싸우는 거예요. 다리랑. 그럴 바에는 한 5분간 주물러주고 다시 하시는 게 훨씬 낫죠. 마찬가지로 이거 그래요. 고민을 해결 안 하고 명상만 하겠다는 건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함께 가야 돼요. 다만 일반적으로 고민을 못 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산란해서 답이 안 나오니까 일반적으로 명상을 먼저 많이 시킵니다만 꼭 그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이 생각 하나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두 개를 같이 닦는, 그 쌍수라고 합니다. 같이 닦다가 이걸 닦아서 이걸 밝히고 이걸 닦아서 이걸 밝히고 하다가 나중에 한 덩어리가 돼서 굴러가기 시작하면 정의 쌍수를 아주 잘 닦으신 게 돼요. 그러니까 각자 접근하되 결국 하나로 만난다는 거죠. 근데 이두 영역은 분명히 공부가 다른 영역이니까 구분은 해야 되지만 결국 진리에서는 하나예요. 진리의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양심의 고요함을 닦는 거고 양심의 지혜로움을 닦는 거죠. 그래서 영역은 다르지만 결국 양심의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예요. 그래서 쌍으로 닦아야만 되는 이유가 원래 하나니까. 그래서 철학한다는 건요, 이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몰입을 못 하시고, 어떤 주제에 몰입을 못 하고, 그 몰입을 통해서 올바른 자명한 판단, 속이 후련한 판단을 못 내리시면, 우주의 진리는 영원히 여러분이 될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알수 있는 일도, 여러분이 거기에 몰입을 안 하고, 몰입을 통한
자명한 판단. 결국 몰입사고의 답은 자명이죠. 자명하다 느낌이 드는지 안 드는지 몰입을 안 하고 판단하면요, 그 느낌을 모른다니까요. 선명하게 못 느껴요. 몰입을 해서 딱 생각을 하면요, 딱 떨어져요. 자명, 찜찜. 요것만 딱 구분하시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여러분이 아는 것 중에 기존에 안다고 생각하는 것도 다시 꺼내서 몰입해서 자명하냐, 찜찜하냐 이걸 판정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자명한 거는 자명한 것끼리 묶고 찜찜한 거는 찜찜한 것끼리 묶어서요, 이 둘을요 안 섞으셔야 돼요. 이게 이걸 벽을 안 주면 섞여버리면요 다시 개판이 됩니다. 자명한 정보랑 찜찜한 정보가 섞여서 엉망인 판단이 나와버려요. 똥물하고 맑은, 똥물하고 맑은 물이죠. 섞어버리면 애매한 물이 돼요. 이해되시죠? 안 섞어줘야 돼. 안 섞으면 자명한 거는 계속 자명한 걸 새끼쳐요. 전제가 자명하니까 추론을 해도 자명한 게 나와요. 찜찜한 건 계속 찜찜한 생각만 일으켜요. 이 두 개를 섞지만 않으셔도 여러분 얼마든지 철학자가 되실 수 있다. 지혜로워지실 수 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판단이 안 나는 건요, 자명한 판단을 안 내리고 있어서 그래요. 즉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자명해지는데, 모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애매하게 구시면 계속 찜찜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루 종일 고민하는 것 중에 상당수는요,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하셔야 할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고민을 해도 답이 나올 수 없는 문제임. 나한테 데이터가 없음. 나는 모름. 이렇게만 얘기해 주셔도 편안할 일을 오늘 하루 종일 고민하시는 거 보세요. 되게 답이 없는 고민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내가 현재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고민을, 그것도 뭐 좀 적당히 하면 멈춰야 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경우 우리 심사가 복잡하고 답도 안 나오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건 내가 모르는 거, 이건 이 데이터, 왜 내가 모른다고 하나, 내 판단력이 뭐 부족했을 수 있지만 데이터가 현재 나한테 없음. 하면 없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가 추가될 때까지는 판단을 미뤄줘야 돼요. 근데 사람 욕심에, 답을 내고 싶은 욕심에 또 붙잡고 있는 거죠, 계속. 그런 경우는 이미 집착이에요. 탐진치예요. 탐욕인 거죠. 지금 답을 낼 수 없는 얘기인데 어떻게든 답을 내보려고 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점집이요. 답을 낼 수 없는데 답을 내야 된다는 욕심이 강하시면 결국 이제 뭐 동전이라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점집 가서 데이터 없는 사람 얘기를 또 믿어요. 막 지릅니다. 뭔가 있어. 그러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자기가 또, 그러니까 답이 아닌 정보를 가지고, 찜찜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막 섞어버려요. 그래서 자기 나름의 답을 내려요. 점집을 그렇게 활용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안 맞는 게 아닌데 점도 이제 안 맞는 것도 그렇게 여러분이 다 활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현실에 적용해보면 안 맞을 경우가 많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는 철학자는 못 됩니다. 이게 자명한 판단을 내리는 훈련이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뭔 일만 생기면 어떤 권위자의 말, 내가 믿는 멘토의 말을 가지고 그 사람 말을 자명할 거라고 전제하고 막 섞어가지고 여러분이 보기에 그럴싸한 자꾸 결론만 내려요. 그러면 대부분 그게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는 철학자가 못 돼요. 철학자는 그때 말씀드렸죠. 메타인지가 제일 개발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자명하지 찜찜한 요 판단을 못 내리면 이게 메타인지가 사실은 이게 뭔가 개발이 덜 돼 있는 거죠.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판단을 못 내리고 우리가 아무리 명상을 잘해도, 자 몰입을 잘한다는 건 뭐 삼매의 아주 달인이 돼도 올바른 판단 내리는 데 가서 계속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뭐 견성했다고 하고 뭐 선정 잘한다고 하고 아무리 도를 많이 닦았다는 사람도 말씀을 들어보면요, 못 들을 말이 많은 경우는요, 이 메타인지가 엉망인 거예요. 작동이 엉망으로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제가 볼 때는요, 10중 8구는 다 이래요. 지금 뭔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 말도 조심해야 되는 게, 특히 이런 영성 전문가들은요, 왜곡이 훨씬 심합니다. 왜? 객관적으로 뭐 확인할 길이 없거든요. 객관적으로 분명히 데이터가 나오는 것에서도 우리 전문가들끼리 서로 이견이 생기는데, 이거 정말, 이거는 정말 객관적 증거도 없는 영역에 가가지고 막 지르기 시작하면, 예, 서로가 잘못됐다는 걸 입증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철학자가 되시려는 분들은, 자기 스스로 올바른 판단을 자기의 몰입을 통해, 자, 몰입은 뭐죠? 이것도 그려야죠. 저희
여기 양심 자리입니다. 자, 몰입은 뭐냐? 양심과 접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이 여러분의 이런 에고의 작용인 마음 작용을 예, 하나로 몰입을 해줘야, 여러분 양심과 접속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면의 양심과 접속을 해야 결국 판단은 어디서 나요? 자명, 찜찜, 이 판단은 양심에서 납니다. 여러분 에고가 내리면 안 돼요. 에고가 내리는 자명, 찜찜의 판단은요, 요거는 사실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요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딱 듣고, 오, 자명한데? 그 얘기는 에고 입장에서 하는 말은 뭐죠? 내 욕심에 딱 맞는데, 내 편견과 딱 부합하는데 이거예요. 내 무지와 아집하고 일치하는데, 나한테 만족스러운데 하는 건데, 양심이 만족스러운데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심이 만족스러운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명찜찜의 신호가 분명합니다. 예, 뭐가 왜곡시켜요? 예, 무지와 아집이. 그러면 이걸 극복하고 여기서 나오는 이 자명의 길을 따르면 결국은 예, 지혜와 예, 자비가 길러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왜냐? 아집을 비워야만 자명한 결론을 얻을 수 있고요. 지혜로운 판단을 해야만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저 내면에 순수한 내 마음에서 자명하다고 하는지 찜찜하다고 하는지 이거 읽어내는 능력이 없으면 예, 이 철학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영성지능이 높은 사람의 그 사례로 너무 좋아요. 소크라테스가 어려서부터 철학 교육을 받은 게 아닌데 내 내면에 이걸 소크라테스가 다이몬이라고 불렀죠. 다이몬은 원래 소신이에요. 그리스에서는 그냥 작은 신 정도였는데 소크라테스는 어떤 의미로 쓰냐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신성을 표현한 데 써요. 밖에 있는 제우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우스가 기독교의 성부가 되면 소크라테스한테 소신은 성령 개념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신성이, 다이몬이 뭐만 하려고 하면 소크라테스는 자명보다 이 얘기를 해요. 찜찜이라는 신호를 항상 울린다는 거예요. 뭔가 하려고 하면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하고 내면에서 울리는 그 다이몬의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양심의 소리죠. 양심의 소리를 늘 듣고 자란 아이는 커서 뭐가 돼요?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란 말이 안 들렸다는 건 자명하다는 얘기죠. 그건 하고. 하지마란 소리가 들리는 건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애초에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늘 그런 소리에 집중하고 그 소리대로 통찰하는 이런 정의 쌍수의 삶을 산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주제, 삶의 주제가 뭐가 되겠어요? 삶의 주제가 이 선이 된 거예요. 선. 소크라테스는 이것만 연구했습니다. 이게 진리고 이게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사실 진선미가 하나예요. 소크라테스한테는 선한 거, 선한 게 진리고 그 선한 것이 진정으로 아름답다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선이 뭐냐는 거죠. 왜? 어떤 거는 하지 마라고 그러고 어떤 건 하라고 하느냐. 여기서 그걸 선이라고 본 거예요. 선. 그래서 우주는 내 안에 있는 신성은 나를 통해서 선은 추구하게 만들고 선하지 않은 건 하지 못하게 막더라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이거는 그 선의 의미의 선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선이 있다. 우주에는 결이 있다. 어떤 결이 있어서 그 결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 결을 어겼을 때는 내면에서 바로 경고음이 울렸던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것만 들리면 제일 편해요. 여러분 지금 철학자 막 이렇게 어렵게 안 되셔도 사실 이 소리가 선명히만 들리면 여러분은 다르게 사실 수가 없어요. 내면에서 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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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아, 나도 소크라테스 같이 좀 잘 들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연습을 해야 들린다. 그걸 들으려면 정의 쌍수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자, 욕심의 자명, 왜곡된 자명찜찜의 소리를 좀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우는 수밖에 없죠. 선정을 통해서 자꾸 마음을 비우고, 자, 아까 뭐라 그랬죠? 몰입을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이게 뭐 명상이라고 해도 좋고요. 양심, 내 안에 있는 순수한 마음, 에고의 소리를 줄이고, 양심의 소리를 키우는 법은 일단 명상밖에 없습니다. 명상과 몰입을 해서, 마음을 비운 다음에 비운 상태에서 에고의 소리가 현격하게 낮아졌을 때 목소리가 낮아졌을 때 양심의 소리가 제일 잘 들릴 때
자명하다고 하는지 찜찜하다고 하는지 이게 통찰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몰입과 통찰이 선정과 지혜 아닙니까? 몰입과 몰입사고. 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이게 제일 본질입니다. 그래서 몰입 못하는 철학자가 없어요. 명상 못하는 철학자가 없어요. 그럼 명상을 통해서 자, 뭘 하냐면 이런 명상을 통해서 양심과 접속했을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체적 자아죠. 개체적 관점이 있고 이런 우주적 관점인데 우주적 관점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돼요. 명상을 안 하셨을 때 여러분 몰입 안 하셨을 때는요. 지독하게 개체적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즉 내 입장을 가지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개체적 입장에서 내 무지 즉 내 편견하고 맞춰보고 내 욕심하고 맞춰보고 좋다 싫다 자명하다 찜찜하다 판단해버리는 거죠. 이게 왜곡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어느 정도는 왜곡을 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왜곡이 완전히 없다는 건 그런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라 하더라도 한 개체인 이상에는 개체적 왜곡이 있어요. 다만 그 왜곡이 양심을 찜찜하게 만들 정도까지 안 가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 개체적 입장에 그 제한은 있더라도 그 개체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양심적 판단을 했다는 내면의 신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호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면에서 자명하다고 신호가 계속 나오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삶이라는 거는 다른 더 훌륭한 삶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판단할 수도 없고요. 제가. 왜냐? 우리는 정보가 제약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동시대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죠? 따라서 여러분 어떤 판단밖에 못 해요? 여러분이 아는 정보 안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했느냐 비양심적으로 판단했냐 이거밖에 우린 체크할 수가 없어요. 모든 데이터가 주어져 있지 않다고요. 성인이라 하더라도 모든 데이터를 다 얻을 수가 없다고요. 따라서 결국 성인도 그럼 왜 누구는 성인이고 누구는 중생이냐? 왜 누구는 보살이고 그럼 누구는 범부냐? 데이터 똑같이 제약돼 있는데 인간인 이상 데이터 제약이 있어요. 왜냐? 뇌가 그렇게 안 달라요. 다 똑같아요, 뇌가. 아인슈타인 뇌라고 특별한 거 없었어요. 자, 똑같다.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한계가 있다. 그럼 데이터가 뻔하다는 거예요. 50보 100보다. 사실 지금이요? 옛날 공자님 때 갖고 있던 데이터보다 지금 요즘 한 젊은 친구가 인터넷만 잘 이렇게 활용해서 얻어낸 정보를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가요. 예전 학자님들이 아주 공자님 같은 학자가 그 당시에 지식을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이미 지금 너무 많은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그 시대 성인이란 게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말까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에이, 나도 뭐 그런 원시 시대에는 나도 성인 하겠다. 공자님보다 내가 지금 더 지식이 많아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인이냐 아니냐 그리고 영성의 개발에 대해서 체크하는 그 기준은 달라야죠. 단순한 지식이 아닌 거죠. 단순한 데이터 정보가 맞냐 적냐가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 정보 처리 기술인 거예요. 그 정보를 양심의 소리대로 처리하는 전문가를 우리가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인이 하는 판단이라고 해서 100% 다 옳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뒤에 보면 분명히 성인도 스스로 후회할 만한 일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당시 데이터에서는 최선의 결정을 내렸지만 데이터가 더 많아지고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 후회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이요, 재미있는 게 고수가 될수록 겸손해지고 사실은 더 남의 말을 더 잘 들으려고 더 많은 데이터를 얻으려고 노력해요. 성인들일수록, 고수일수록. 하수일수록 자기가 아는 걸 진리라고 고집하고요. 고수일수록 다 열어놔요. 다른 사람한테도 다 진리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전에 유학자들이 이런 말 합니다. 진리는 무량하다는 거예요. 진리는 다함이 없어서 한 개인이 그걸 다 갖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들도 예전에 끝없이 더 노력했다는 거예요. 더 데이터가 많아지면 결과가 달라져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인이 되시기 위해서는 단순히 많은 데이터를 얻는 게 아니라 필요한 데이터는 얻어야 되지만 인간인 이상 다 얻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결국 여러분이 성인이 되고 철학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양심의 소리대로 판단하는 그 기술을 더 개발하는 것뿐이에요. 즉 여러분 내면과의 대화예요. 여러분 내면의 소리를 더 듣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본질인 거예요. 그것만 하고 계시면 안 되지만, 물론 세상에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데이터는 흡수해야 돼. 왜? 그게 양심에 부합하니까요. 그게 양심의 소리에 부합하니까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지, 단순히 그 행위만 가지고 내가 지식을 많이 모았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건 지식이지. 지식은 그냥 죽은 정보입니다. 죽은 정보를 많이 끌어모아서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양심적이다, 철학자라고 못 해요. 철학자는 결국 지혜입니다. 그리고 지혜 중에서도 선악을 판단하는 지혜 전문가예요. 양심의 소리대로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가 선악이죠. 이 선악 판단의 전문가지. 또 다양한 삶의 지혜는요, 그 분야, 그 현장에 있는 전문가가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기 낚시를 하러 나가도 낚시 오래 하신 분이 낚시에 대한 도를 알고 계세요. 수많은 우주의 진리 중에 낚시하는 진리는 그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거기 가서 내가 철학자니까 내가 우주의 지혜를 내가 얻었다 하고 거기 가서 이렇게 해봤자 물에 빠지면 다 끝나고요. 수영 못하면 다 끝나는. 자, 그것도 지혜입니다. 살아있는 정보를 전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지혜. 왜냐? 그것도 우주의 진리의 한 모습이에요. 다 우주의 진리의 한 모습이에요. 다 존중해 줘야 돼. 단, 철학자는 그럼 그런 많은 진리 중에 뭐의 전문가여야 되느냐? 선악의 전문가여야 돼요. 선악의 판단.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많은 학자들이 자기 분야에서 지혜를 뽐내도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선하게 사느냐랑은 별개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분야에서 얻어낸 지혜를 삶 속에서 선하게 쓰고 있느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그 차원이 결국 뭐냐면 우리 철학의 영역인 거예요. 그게 영성지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지만, 영성지능을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그 삶의 지혜라는 것은 결국 선하게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 양심의 소리에 얼마나 우리가 잘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양심을 얼마나 이해하고 실천하는가에 관련된 지혜를 많이 얻으신 분은요, 원시시대, 지금 아마존의 눈물에 나오는 그런 아주 그냥 원시적인 부족사회에 살아도 그분은 성인이에요. 그 사람이 하루에 얻는 데이터는 얼마 안 되더라도 그 데이터를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게 관리하고 활용하시며 살아가시면 그분은 성인인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예전에 봉호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 듣고 놀랐어요. 아프리카에도 도인이 있다. 성인이 있다. 아프리카 어디 가도 문명화된 그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 시대에도, 최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도 예전에도 다 도인이 있었다. 그럼 진짜 원시 부족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잖아요, 거기. 거기에도 성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다가 나중에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제 식으로 이해하게 된 거죠. 소화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안 그러면요, 벌써 왜 성인들이 이상하잖아요. 성인들,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를 존재들은 오히려 과거에 태어났죠. 더 훨씬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잘 안 보이죠,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 문명화가 될수록 사람들이 파편적인 지식에 매몰돼요. 그러면서 이 선악 자체의 판단에 대해서는요, 공을 덜 들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더 이렇게 나타나기가 힘들고, 나타나도 잘 알아보기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원하는 건 되게 분야,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도 지금 우리가 이번에 홍익당 만들어서 정치한다고 할 때 양심 전문가가 나와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정책이나 경제, 뭐 정치 각 분야별 전문가는 있는데 진짜 이 정부가 선의 방향으로 계속 가려면 선악 판단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전문가가 가장 그 전체적 흐름을 주도하지 않으면 분야 분야의 전문성만 가지고 강조하면서 가다 보면 산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선악의 판단이다. 즉 선이라는 건 모두를 이롭게 하는 거고 악은 모두를 해롭게 하는 것이라고 볼 때 홍익인간 전문가가 양심 전문가고 그 사람이 제일 철학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삶을 통해서 구현하고 있어야 돼요. 철학가 나와서 철학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철학가
박사까지 따도 양심의 소리를 잘 듣는다는 그런 박사는 아니거든요. 철학적 주제에 대해서 그 이렇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란 얘기지, 진짜로 그 사람이 양심까지 다 다룬, 양심의 소리를 소크라테스만큼 잘 듣느냐, 그걸 가지고 박사 학위를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 학위의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님, 예수님 이런 분들이 받은 학위는요, 이런 지금 학교의 학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내면에 있는 양심과 신성과 잘 소통했다는 학위겠죠. 그분들이 만약에 받은 학위가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지금 철학자인 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기 오신 것도 그런 학위를 받기 위해서 오신 거고, 그거는 뭐 이런 우리끼리 주고받는 학위가 아니라 이건 우주가 인정해주는 학위죠. 지금 우주에서 보내는 신호를 너는 잘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우주가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렇게, 뭐 나는 매사에 아버지 뜻대로만 살았다, 내 뜻대로 안 살았다, 내 에고 뜻대로 안 살고 아버지 뜻대로 판단했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자신감, 그게요, 그게 그분을 성인으로 만드는 그겁니다. 원천 기술입니다. 그게 그 삶의 테크닉을 익혔느냐 하는 거죠. 그게 성인이냐 아니냐지 단순히 데이터가 많고 적고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데이터는 꼭 필요합니다. 데이터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회, 그 시대에 맞게 적절한 데이터는 취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 당장 이 시대 살아가지만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데이터는 정말 다양하죠. 뭐 분야별로 다 남의 거 데이터까지 다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죠. 여러분이 밥통의 원리를 아실 필요는 없죠. 만드는 원리를. 밥통이래. 밥솥을 만드는. 잘 쓰시면 되죠. 자동차 좋아하신다고 자동차를 다 분해 조립할 정도의 그런 데이터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죠. 왜냐? 알아야 할 데이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다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런 사회에서는 분업을 하는 겁니다. 나는 내 분야에 상.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모든 분야의 사람이 모든 분야의 데이터를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분야의 사람은 다 양심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류 사회의 제일 본질이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양심의 소리를 선명하게 들을 거냐, 이게 지금 철학자 되는 제일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몰입을 해야 된다. 그럼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는 거랑 어떻게 될까요? 정해쌍수에는 지금 육바라밀 중에 보살이 되는 육바라밀 과목 중에 선정과 지혜를 지금 강조했잖아요. 나머지 뭔 덕목이 있나요? 보시, 예, 지계, 인욕, 정진. 자, 요거 플러스해야 원만한 진정한 철학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먼저 진리를 안다는 측면을 강조할 때는 선정과 지혜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진리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진리를 판단하려면 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진리를 실천하려면 또 이 능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두 개가 합쳐져야 알고 실천하고가 원만해지겠죠. 그래서 원래 그 보살도 선정과 지혜를 닦으면 반야를 얻게 되고 이 나머지 능력들을 갖추면 방편, 다양한 실천력입니다.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을 쓸 수 있다는 건요, 형편에 맞는 처방이거든요. 형편에 맞는 처방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중생의, 그러니까 다양한 환자가 와도 자유자재로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 방편 하면은 육바라밀을 줄이면 반야와 방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말로 하면 지혜와 자비. 방편은 결국 자비거든요. 중생을 다양한 방식으로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지혜와 사랑, 지혜와 자비 하면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제가 선정과 지혜를 강조한 거는요, 당연히 저 방편행, 실천행을 당연히 전제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무튼 진리를 정확히 판단한다는 면에서는 선정과 지혜가 특히 중요하다. 지적 판단에서는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요소도 당연히 갖춰져야만, 보세요. 사랑, 정의, 예절, 정진 이런 거를 실천해보지 않고 어떻게, 실천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명한 판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머지 덕목들은 실천해야 되고요.
근데 자명한 판단이라는 것에서 볼 때는 몰입과 올바른 그 통찰 이 두 가지 선정과 지혜가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아주 원만한 해석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철학자는 저렇게 되는구나 하고 잘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제 철학자가 되기에 대한 기초 설명해 드렸어요. 늘 듣는 얘기죠. 들어보면 저도 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생에 해본 것 같기도 하고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매일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매일 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서 매일 제가 저한테 설명을 해요. 그게 자명하면요. 그렇게 흡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심과 자꾸 소통하시고 싶으면요. 양심이 자명하다고 할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양심이 뭐라고 하냐면 안에서 맞다 맞다 하고 정말 후련한 어떤 희열을 자꾸 일으켜줘요. 여러분 뇌에서. 아, 맞다 시원하다 그거지. 찜찜한 얘기를 자꾸 들려줘 보세요. 이래도 또 자극받아요. 그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래서 양면에서 계속 자극받습니다. 맞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양심의 소리가 자꾸 여러분 내면에서 커져요. 이해되시죠? 근데 뭐 불어 뭐 양심이 어긋난 걸 일부러 챙겨 들으실 필요는 없고 세상에서 자꾸 들려오는 소리에서 양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되 제 유튜브 강의를 들으시면서 양심에 부합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시다 보면 자명하다 자명하다 하는 힘이 자꾸 커지실 겁니다. 그러면 아니다 아니다 하는 것도 더 선명해지실 거예요. 예예. 예. 기계도 찜찜하면 찜찜하다고 하시네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인공지능도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해도 좋을까? 뭐 자명합니다. 찜찜합니다. 나중에 인공지능 개발되면요. 여러분 양심 판단하시기 더 좋아져요. 왜냐?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갖고 있죠. 인공지능 비서를 둔다면요. 아, 나 이번 건에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그 데이터 좀 한번 해봐. 그러면 쫙 데이터 얘기하고 이거 이렇게 해볼까? 이건 확률이 어떻고 이건 어떻고 뭐 데이터 가지고 다 얘기하겠죠. 빅데이터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몇 프로입니다. 나 지금 불안해 죽겠는데 뭔 일 나지 않을까?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일단 여러분 데이터가 자명해지면요. 벌써 판단이 엄청 쉬워져요. 지금 판단하시기 힘든 이유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데이터부터가 다 찜찜한 데이터예요. 누군가한테 들은 거예요. 근데 알 수 없어요. 그 출처도 알 수 없고 확인할 길도 없어요. 요즘은 뉴스도 가짜 뉴스가 돌잖아요. 그러니까 뉴스를 봐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다 가서 확인해 볼 길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 이거는 아직 판단하지 말자. 판단 보류로 넘겨야 할 데이터가 엄청나요. 지금 하루에 만나는 수많은 뉴스나 정보가 엉터리들이요. 요즘은 당당하게 가짜로 날려버려요. 봤다고 하고 날려버려요. 그러니까 믿으시면 안 돼요, 진짜로. 그래서 정보부터 찜찜하니 그 정보를 가지고 아무리 멋지게 판단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판단하셔도 그 데이터가 엉터리일 때는요, 결론이 엉터리가 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계속 겪을 수밖에 없다. 인간이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는 인정하셔야 돼요. 성인도 어쩔 수 없어요. 성인도 그 시대에 그런 어떤 그 시대의 한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인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성인이 과학자가 아니고 뭐가 아닌 이상 확인할 길이 없는 정보인 거죠. 그 시대 그 분야 최고 전문가가 하는 말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예요. 그걸 존중하고 판단을 내렸는데 문화가 바뀌어서 100년, 200년, 1000년 뒤에 보면은 그 성인 말이 이상한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그 성인은 그 시대에 제일 양심적으로 판단했다는 그걸 봐야지 성인의 말이 단순히 지금 시대에 안 맞다는 이유로 그 성인 요즘 초딩만 못하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즘 초딩도 상대성 이론 들어봤어 라고 하면서 상대성 이론을 몰랐던 과거 철인들을 공격한다면 요거는요 안 맞는 거예요. 왜? 어차피 천년 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도 다 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과학 지식도 천년 뒤 전문가들이 볼 때는 유치한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 전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겸허해지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정도 똑같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이 그래서 저는 그런 사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리는 결론이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아는 정보를 가지고 내 양심의 소리에 충실할 뿐 더 바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도 양심의 소리에 충실할수록이요 신통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양심은 시공을 초월한 자리이기 때문에 먼 후대에 가도요 크게 틀리지 않게 오류가 적게 할 수 있는 힘도 양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우리 능력이 부족하고 데이터가 부족해서 양심의 소리를 다 구현 못해서 그렇지 양심의 소리에 최대한 따라가 본다면요 분명히 먼 훗날 봐도 후회하지 않을 그런 판단하게 해줘요. 그런데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양심의 소리를 지금 이 시점에서 완벽히 구현할 수는 없어요. 우리 데이터가 그렇게 안 돼요. 간단한 게 여러분 오늘 아무리 양심적으로 멋있게 판단하셔도 내일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면 또 달라집니다. 이야기가. 오늘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일 놈이에요. 죽일 짓 한 거예요. 근데 내일 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니까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듣고 나니까 또 마음이 양심적 판단이 또 옮겨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럴 때 아 나는 판단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안 된다고요. 매일매일 열심히 새로운 데이터가 나올 때마다 게을리하지 말고 부지런히 그런 데이터를 추가해서 새로운 판단을 내려야겠다. 이게 양심적인 사람이 할 일이죠. 이해되시죠? 그 시점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결론은 없어요. 인간은 이미 안 그럴 거면요 인간 뇌를 인공지능처럼 우주가 만들어 놨어야 돼요. 근데 너무 한계가 많아요. 잘하는 점도 있지만 못하는 점도 너무 많아요. 이 한계 속에서 우리는 양심을 구현하는 거지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인 한에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철학의 한계도 알고 계시라. 그 한계 속에서도 양심을 온전히 구현하는 모습은 성스러운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스럽다고 해서 전지전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상대적인 전지전능이지 우주의 그런 신에다가 붙이는 그런 절대적인 전지전능은 아니에요. 인간을 통해서 표현될 때는 이미 엄청난 제약이 일어납니다. 벌써 성인이라 하더라도 기질이 있어요. 그럼 그 성인도요? 만약에 별자리로 치면 어느 한 별자리에 태어나겠죠. 그러면 벌써 표현할 수 있는 게 12개 중에 하나가 돼요. 애니어그램으로 분석하면 9가지 기질 중에 하나가 주가 돼서 나오겠죠. 그럼 그 양반은 구현할 수 있는 기질이 벌써 9개 중에 하나로 줄어요. 어떤 인간도 그렇게 그런 어떤 제약, 그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어떤 제약을 이미 갖고 있어요. 특정 기질, 특정 지능. 다중지능으로 계산해봐도 잘하는 지능이 있을 거예요. 그 지능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격과 재능 모든 걸 봐도 다양한 재능, 다양한 기질 중에 어느 하나를 갖고 있다고요. 분명히. 그게 이제 어느 하나가 더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인을 판단할 때 오판하시면 안 돼요. 성인은 모든 재능을 두루 갖고 있고 성격도 원만할 것이다. 오판이에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현상계를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현상계는 태어나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났다. 일단 키가 작거나 크거나 말랐거나 뚱뚱하거나 뭐하거나 딱 정해져요. 이미 그 제약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현상계를 안 삶을 모르는데 현상계 존재하는 한에는 피부가 뭐 까무잡잡하거나 밝거나 뭐 이미 다 정해져요. 그렇죠? 건조하거나 지성이거나 뭐 다 있어요. 그러면 성인은 건조도 지성도 아니요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으며 마르지도 뚱뚱하지도 않고 뼈가 굵지도 뭐, 모든 게 무난한 사람 이런 걸 상상하시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건 여러분 상상입니다. 현상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현상계는 택하는 거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게 현상계입니다. 산다는 것도 계속 택하시는 거죠. 기회비행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걸 택함으로써 저걸 잃는 거예요. 현상에는 그게 공식이에요. 이걸 택하면 저걸 못 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났으면 다른 나라에는 못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 계시면 다른 나라에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현상계예요. 현상계는 벌써 그 제약이 생겨요. 제가 여기 있으면 오늘 이 시점에 다른 곳에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포기하고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른 걸 포기하고 지금 여기 오신 거죠. 이게 현상계예요. 현상계의 조건을 자꾸 잊어버리세요. 다를 것이다. 성인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철학하신다는 것은 이런 제약 조건 속에서 오늘 하루 내 양심의 소리, 신성의 소리, 우주의 소리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좀 더 그 뜻을 구현하려고 노력할 뿐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꽤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어요. 그거 알아내시는 게 먼저지, 꽤 많은 거라고 해도 완벽한 게 아니면 저는 싫습니다. 이런 사람도 계실 거예요. 완벽한 전지전능을 못 얻는다면 저는 그냥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가능하죠. 너무 기대가 컸던 분들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런 현실을 정확히 알고 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와요. 아, 이렇게 해서 지혜를 얻었구나. 예전 성인들도 그냥 이렇게 해서 얻었구나. 다른 방식이 없구나라는 걸 아시게 되면 여러분도 성인이 되실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성인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계시면 이제 길이 안 보여요.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타고나기를 잘 타고나거나 신의 아들로 태어났거나, 그렇죠? 무슨 기연을 만나서 신이 그냥 쏴주거나 뭐 이런 방법밖에 없어요. 자, 무협지를 보다 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열심히 무술 수행을 해서 고수가 되는 방법과 기연을 얻는 방법. 막 어떤 스승이 죽어가는데 갑자기 우연히 걸어가다 거길 만나요. 주인공이 그 스승을. 스승이 죽기 전에 내 내공 받아라고 등에다가 막 이렇게 기운을 보내주고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런 무협지는 제일 허망해요. 왜? 뭐 할 방법이 없어요. 따라갈 방법이 없어요. 기연을 계속 만나요. 무협지 보시면 그래요. 어렸을 때 제가 좋아했던. 우연히 뭐 이렇게 몸을 못 일으키게 쓰러져 있는데 엄청난 내공을 가진 벌레가 입으로 기어 들어와요. 그걸 먹고 났더니 온몸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남고 나면 내공이 또 몇백 갑자가 들어있어요. 이런 기연을 몇 번 만나고 나면 이 사람은 이제 불세출에 아주 고수가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보여주면요. 뭘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어디 가서 뭘 해요. 그 예전에 스파이더맨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인가, 그 근처쯤에, 초등학교 갔나 안 갔나 모르겠는데, 그때쯤에 TV에서 스파이더맨을 하는데, 거미에 물리고 나서 초능력자가 되더라고요. 그 뒤로 제가 거미를 볼 때마다 뭔가 기연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혹시 저 거미가 그런 거미면 좋겠다. 그래서 나를 물면 벽을 타고 다닌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뭔가 그런 기연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이런 그런 무협지니 뭐니 이런 환상을 주는 이야기들이 달콤하긴 한데 뭘 해볼 순 없어요. 마찬가지로 성경도 보면 좋은데요. 그냥 예수님은 하느님 아들이에요. 이미 출신 성분이 달라요. 그럼 인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메시지를 주려고 오셨는데 우리가 읽어낼 때 잘못되게 읽어내 무협지처럼 읽어버리면요. 찬양할 방법밖에 뭐 할 게 없어요. 내가 거기서 뭘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환상을 다 걷어내고 예수님도 이렇게 공부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도 이렇게 공부했다. 공자님. 세계의 철학자는 다 이렇게 공부했다. 우리도 이렇게 공부하면 100% 우리도 철학자가 되고 성인이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 가지고 우리가 다루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5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